프로그래밍 공부에 수학이 꼭 필요할까요? 아니요,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게임을 예로 들어봅시다. 철광석을 캐서 철괴를 만들고 다시 무기를 만든다고 해보죠. 이 과정에서 철광석을 캐는 곡괭이, 철괴를 녹이는 화로가 꼭 필요합니다. 철괴를 무기로 만들 때 망치나 무기 도면도 필요하겠죠. 실제 개발도 똑같습니다. 원료가 되는 대상이 있고 만들려는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. 원료를 갖고 최종 목표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아는 게 핵심인 거죠. 실제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생김새나 용도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. 말 그대로 뭘 만들어야 하는지,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. 그러니 복잡한 수학 공식은 뒤로 물려두고 재밌는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봅시다. 자,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